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의 박현준 프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다운스윙 궤도, 다운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번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 다운스윙 같은 경우는 이제 백스윙에 힘을 모았다가 다운스윙을 진행을 하면서 이 모은 힘을 잘 끌고 와서 임팩트에서 뿌려주는 그 전의 과정인데요. 이 다운스윙은 어떻게 보면은 백스윙을 저희가 무릎을 잡고서 회전을 하면서 아주 그냥 악착같이 힘을 딱 모았잖아요. 그거를 잘 끌고 내려와주고 그거를 힘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게 굉장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여기서 이제 힘을 한순간에 쏟아 부을 수도 있고 그 궤도를 정확하게 지켜줘야 이제 임팩트 순간에도 정확하게 맞아서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다운스윙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트랜지션 동작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동작에서 이제 다운스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백스윙이 올라가서 다운스윙이 진행이 될 때 이 골반을 옆으로 쭉 이 회전을 시키면서 이 왼쪽 엉덩이가 뒤를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왼쪽 엉덩이가 요 정면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정면을 보고 있는 엉덩이를 조금 이 엉덩이를 조금 뒤쪽을 본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밀어주는 건데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밀어줄 때 이렇게만 밀어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런 느낌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힙은 정확하게 골반 쪽 이렇게 밀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골반 시작점 자체가 이렇게 이 선이 왼발 끝에 선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선 끝까지는 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골반을 써주셔야 되고 이 상체 동작 같은 경우는 골반을 돌리라고 하면은 옆에서 보여드리면 돌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머리가 이렇게 같이 왼쪽으로 스웨이가 돼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궤도가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골반을 밀어주는데 머리가 제자리 있게 되면 클럽은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임팩트 순간에 헤드페이스 열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거기서 이제 로테이션 롤링 동작이나 아니면 임팩트 때 골반이 돌아감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스퀘어를 맞추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힘 자체는 왼쪽 골반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하고 클럽은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 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체는 옆으로 클럽 이 상체는 밑으로. 이때 이제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오른쪽 팔꿈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도 와서 아무리 이거는 오른쪽 팔꿈치 그냥 옆에 그냥 바짝 붙여버리면 되는 거냐고 또는 뭐 이 팔꿈치가 몸을 뭐 떨어져야 되는 거냐 붙어야 되냐 이런 논리가 굉장히 많고 팔꿈치는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데 이 오른쪽 팔꿈치 같은 경우는 동작을 어떻게 보면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 골반에 힘을 쓰고 클럽을 끌고 내려오는 이 팔 동작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냥 동작이라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썼을 때 이 팔꿈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우선은 보면은 팔꿈치가 아예 몸에 붙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체중 이동이 되지 않고 그냥 회전이 바로 돼버리면서 클럽이 앞으로 덮어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골반이 체중 이동이 없이 회전만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덮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오른팔을 너무 과도하게 쓰면서 몸이 상체가 떨어질 정도로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께서 팔꿈치가 몸 앞쪽으로 많이 들어오세요. 이 팔꿈치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몸 앞쪽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쓸어가면서 맞아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게 너무 막혀도 붙어도 안 되는 거고 너무 앞쪽으로 나와도 안 되고 이 옆구리를 붙어서 쓸어가면서 나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한번 옆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쭉 골반이 나오고 팔꿈치가 붙는 게 아니고 몸 앞쪽으로 붙어서 쓸어주면서 그래서 스윙을 하는 과정 안에서 이 팔꿈치가 몸에 막히면 안 돼요. 그걸 이제 블로킹이라고 하는데 뭐 몸에 막히는 이런 현상은 뭐냐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너무 회전이 없이 골반 이동만 해버리게 되면은 몸에 이렇게 막혀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배치기 동작이 나오고 손목이 풀리는 캐스팅 동작이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팔꿈치 같은 경우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할 때 축을 유지시켜주는 상태에서 머리가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시켜주는 상태에서 골반 자체를 왼쪽으로 강하게 밀어주고 클럽을 밑으로 떨어뜨려줬을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막히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백스윙을 들어서 만약에 팔꿈치가 막힌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막힌다 그러면은, 아 나는 좀 골반이 좀 더 회전이 돼야 하고 클럽을 좀 더 밑으로 힘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히시면 안 되고 이렇게 클럽 앞으로 들어와 주셔야 되고, 반대로 클럽이 몸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회전을 많이 하고 체중 이동이 없다, 그리고 너무 오른손으로 덮어치려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왼손으로 밑으로 탁 떨구는 느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백스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그립 끝이 볼 라인 쪽을 항상 가리켜야 되잖아요. 다운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그 라인을 너무 많이 벗어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벗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바깥쪽을 본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고, 골반을 회전을 하면서 클럽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다운스윙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왼쪽 골반은 옆으로 밀어주고 이 클럽 동작은, 클럽 동작은 왼손으로 밑으로 당겨주면서 한번 이 다운스윙 궤도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의 박현준 프로였습니다.